가족들 한번 만나볼게요. 언니도 만나보고 엄마도 한번 만나볼게요. 예. 어디 계세요? 네. 아니 언니 왜 막말에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? 언니예요? 그렇게 막말을 해요? 아니 저는 그냥 다 동생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저랑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. 네. 동생이 조금 더 이뻐요. 왜요? 아니 본인이 보기엔 어때 보이는데요? 여동생이? 좀 솔직히 좀 돼지 같아 보여요. 돼지 같아 보여요. 진짜로요? 아니 좀 얼굴도 크고 이게 좀 눈도 작고 막. 근데 본인 눈 본인 눈도 크진 않은데요? 내가 볼 때 본인 눈도 그다 큰 눈은 아닌데. 본인의 외모는 본인은 어떻게 판단하세요? 아 저는 동생보다는 낫다고. 어디가? 그래도 돼지 냄새 난다 그런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동생한테? 제가요 안 씻어요. 안 씻어요. 아니 난리 났다 오늘 난리 났어. 진짜 여기에 살짝 있는 게 2주 넘게 한 달간을 샤워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냄새가 안 나겠어요? 근데 그렇게 진짜로 안 씻었어요? 진짜? 언니 말이 사실이에요?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만날 사람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네, 네. 그럴 수도 있겠네. 아니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1, 2주? 1, 2주? 1, 2주. 아유, 와, 1, 2주면 2주네. 2주 알죠? 2주 야, 옛날에 내가 너한테 만 원 꼈으니 2만 원 꼈으니 그럼 2만 원이야. 그렇다고 돼지 냄새 난다고 그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. 좋게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세게 말을 해요? 원래 성격이 이렇게 좋게 이렇게 말이 안 나가요. 정경윤 씨가 아까 진짜 엄마가 한 말에 화가 났잖아요. 예. 네. 오늘 엄마를 만나보시죠. 정경윤 씨가 한번 물어봐요. 어머니, 네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니 왜 혼자 죽으라고 그랬어요? 뭐 자매끼리야 그럴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? 사랑스러운 딸을. 아, 막말이 아니고요. 저희 딸이 뭐 이렇게 균 있고 좀 이쁘다는 얘기를 좀 많이 좀 예. 듣고 컸어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저랑 가다가 뭐 길거리 캐스팅 그런 것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네,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자부심 있게 이렇게 컸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제가 손을 띄고부터는 얘가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. 막 얼굴도 변해가고 몸도 변해가고 보니까 난 너무 속상한 거야.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막말을 하게 돼요. 충격. 막말이라기보다도 그냥 딸이니까 편하게 좀 자극을 좀 받아라. 남동생 좀 예,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. 남동생. 네. 누나한테 코끼리 다리라고 했어요? 네. 예. 아니 지금 말하는 건 누나가 보기에 뚱뚱해 보여요? 누나가? 네. 많이 그래요? 집에서 그냥 면티 하나 입고 있으면 더 넓어 보인다 하나? 넓어 보인다 하나? 아, 집에서 보는 모습은 더 지금보다 어쨌든 좀 살쪄 보여요. 그럼 나는 뭐야? 좀 더. 코끼리 다리라고 했다며? 네. 그럼 영자 누나 다리는 무슨 다리 같아? 코뿔소. 코뿔소. 아, 나 진짜 오랜만에 시청자 한번 때려. 야.